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스턴 시디니 칼리지 릴레이션십 매니저 베로니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WSC 학교의 오프닝 행사에 지금 와 있는데, 이 학교가 저는 사실은 많이 이제 알고 있지 않았어요. 네.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학교가 이제 점점 커지고 제 2 캠퍼스를 지금 오픈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게 됐고, 저도 한번 이제 학교 어떻나 해서 찾아와 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베로니카 씨를 모시고 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학교 소개를 정말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웨스턴 시드니 컬리지고요. 캠퍼스는 파라마타하고 시티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1월달 기점으로 해서 시드니 캠퍼스, 제이 캠퍼스가 시티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 학교는 약 15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시티 캠퍼스에서는 지금 커머셜 쿠커리하고 허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파라마타에 있는 제1캠퍼스가 지금 학생 수가 거의 몇백 명? 네, 900명.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원 900명이 다 차서 너무 돈을 많이 버셔서 시드니 중심 딱 안에다가 또 이 캠퍼스를 차릴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였는데, 요리 유학으로서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제 마켓도 나라들이 조금 틀릴 텐데, 이 학교를 저희가 처음 듣고 나서는 와, 이런 마켓이 있나 라고 좀 놀랐는데, 이 학교를 지금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될 점들에 대해서 네, 베로니카 씨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저희 학교는 시드니 시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이나타운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레벨 2, 39 딕슨 스트리트 시드니 NSW 2000에 자리하고 있고요. 센트럴 스테이션에서는 걸어서 한 7, 8분 정도 걸리고요. 타운홀에서도 한 7, 8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시드니 캠퍼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프랙티컬하고 띠어리 레슨을 전부 다 한 캠퍼스 안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많은 학교들은 캠퍼스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요리하는 강의장하고 공부하는 강의장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학생분들이 항상 트러블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시면서 졸업하실 때까지 저희 학교 캠퍼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야 될 분 중에 하나가 학비입니다. 학비. 학비와 기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학교를 가는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각각의 커머셜 쿠커리하고 허스피탈리티 과정의 학비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정은 2년 과정으로 패키지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Certificate for in Commercial Cookery하고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를 공부를 하시면 약 2년에 공부를 마치시고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2년 과정을 공부하는 학비는요, 총 학비는 2만 850불이고요. 250불의 입학금과 1만 9,600불의 학비, 이 학비는 커머셜 쿠커리하고 허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학비를 합친 학비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1,000불의 툴킷과 유니폼 피를 내시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학생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머티리얼 피, 리소스 피가 텀당 75불에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는 웨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웨이브라? 학비 할인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칼라시처럼 별도의 학비 75불 텀당 학비를 내지 않으셔도 공부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럼 모든 걸 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모든 걸 합쳐서 2만 850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자, 호주에는 많은 요리 대학교가 있고 WSC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요리 학교 중에 이제 지금 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그래도 너무 낫지 않을까, 그래도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너무 낫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요리 과정을 하고 또 일주일에 몇 번 실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비가 지금 프로모션으로 워낙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 제대로 시설은 갖춰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있긴 있는지, 혹시 어드민팀이 하나도 없어서 공부하는 동안에 고생은 하지 않는지, 이런 고민들이나 문의사항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늘 저희 오픈데이를 준비를 했고요. 대표님을 모시면서 이제 강의장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네. 투자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투자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그 안락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는 2년 기간이 사실 짧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을 하는 동안에 학생분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충분히 배우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 갖추도록 저희가 다 업그레이드해서 강의장을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선생님들은 25년 된 뭐 경력을 가지신 분들부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요리 쪽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셰프님을 모셔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저희 아카데미 매니저나 캠퍼스 매니저 분들은 전부 다 10년 이상 교육 쪽에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네, 제가 이제 WSC와 이제 계약을 오래전에 했는데 제가 직접 와보지 않고 전화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학교는 절대 광고를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오프닝 데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직접 와서 이제 앞전에 이제 영상을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투자를 했고 저렴한 학비에 속하지만 저렴한 정도의 티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뭐 물론 이렇게 캠퍼스에서 이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벌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학비가 이 정도로 싸다고 하면 사실 이제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학교의 퀄리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학교가 어느 정도의 학교라는 퀄리티만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두실 텐데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 WSC는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IP 기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급 실습 기간이 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도 호주 정부 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관리 감독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소지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20시간의 수업 시간을 맞춰야 됐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약 2일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는 코비드로 인해서 정부에서 승인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줌이라고 해서 요새 화상 수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줌 라이브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시간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리코딩 세션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고요. 프랙티컬 레슨을 하는 기간에는 이틀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오전 반, 오후 반, 저녁 반, 주말 반으로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학생분들이 입학하는 텀과 기간에 따라서 사실 수업 요일은 정해지게 되는데요. 학생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 수업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학교 학생 정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일수라든지 배우고 싶어하는 이제 파티큘러하게 조금 더 연습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의해서 첨삭 지도가 가능한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WSC의 가장 장점은 이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호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99.9%입니다. 경력을 쌓아야지만 그게 나중에 또 영주권이나 스폰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의 수업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학교의 수업에 따라서 가려 그러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어도 어차피 주는 학생비자는 학교가 이제 주가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학생의 약간 눈높이로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약간 좀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학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떠한 학교도 이렇게 해주는 학교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900명에 대한 학생들을 이제 뭐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호주라 그러면 뭐 르꼬르동 블루 거의 대부분이 르꼬르동 블루만 아시고 있고 뭐 중간 정도에 한 28,000불 요때 뭐 QTACC 뭐 요 정도 학교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호주 안에서 봤을 때 이런 약간 좀 저렴한 학교들, 저렴한 요리 학교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진짜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워킹 학생들도 많이 오고 워킹으로 와서 이미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막 생각을 하진 않으셔가지고 좀 약간 저렴하게 이제 호주에서 인정한 그런 대학교들 중에서 WSC를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WSC랑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저도 약간 조금 이제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 근데 그 늘어났다는 게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WSC에서 이제 프랙티컬 요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수업도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교도 역시 호주 정부 교육기관에서 준수하는 모든 과정을 준수하고 있고 퀄리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거나 학교를 등록하시기 전에 캠퍼스를 둘러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대표님에게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렌지해서 학교 캠퍼스 투어하고 과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의사항 있으면 저 밑에 저 영상 정보란에 보시면 저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